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9일 손상대 시로 쓴 옥중일기 그 3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휴, 벌써 한 달째 연재방송을 했군요. 자, 30번이자 제가 온 날짜를 보니까 이제 감옥 간 지 딱 두 달째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약 한 2,500여 분이 줄기차게 29번째까지 시청하시고 오늘 드디어 30번째 옥중일기를 여러분들이 시청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제목이 갑갑합니다. 오늘은 2017년 7월 24일에 옥중일기를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답답갑갑. 답답하고 갑갑하도다. 갑갑하고 답답하도다.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하늘을 바라는 꼬리로다. 답답한 마음엔 빗장이 풀릴까 자물쇠 두 개로 꼭꼭 채워두었는데 현실과 마주 앉으니 저 자물쇠가 언제 풀릴지 갑갑하구나. 갑갑한 마음에 도둑들까 튼튼한 밧줄 두어 번 더 칭념했는데 변호사와 마주 앉으니 막막함만 들락거리구나. 채우고 칭념해고 대목까지 박아야 제자리를 못 찾은 답답함과 갑갑함이 수그러들는지 자꾸만 불쑥불쑥 기어나오는 갑갑이야 답답이를 다시 한번 마음 곳간에 가두고 긴 대못질을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 이게 아마 이해가 좀 안 되신 분 있을 텐데 이제 물론 이제 그 안에 있다 보면 이제 이 심적 기복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뭐 날씨에 따라 그렇기도 하고 그날 컨디션 따라 그렇기도 하고 이런데 여기 뭐 자물쇠 두 개를 꼭꼭 채웠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죄수들이 이제 잠자고 하는 방에도 밖에도 다 잠을 채워버립니다. 못 나가게. 혹시나 언님이 문 열고 도망갈까봐. 뭐 거기만 아니고 나가면 밖에 또 자물쇠 채워져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런 현실들을 제 마음속에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마음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아마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깝깝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자물쇠로 딱 묶어놨는데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이거 빨리 풀려 나갈 텐데 안 풀리니까 갑갑하다 뭐 이런 거 같고 도둑이 될까 탄탄한 밧줄 두어 번 칭념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포승줄 묶는 이제 그걸로 나를 꽁꽁 묶어서 쓸데없는 희망과 기대를 갖지 말자고 나를 제어했는데 이게 이제 변호사하고 마주 앉으니까 변호사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럽니다 이렇게 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그 이제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막상 돌아서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채우고 칭념해고 이래도 안 되니까 아예 대목까지 박아서 답답하고 갑갑해도 그냥 모른 채고 있어! 아마 이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 곳간에 가두고 긴 대못질을 해야 된다. 그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았어. 이제 이게 이제 그날의 심적 요동이 아마 이런 식으로 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017년 7월 25일의 일기입니다. 근심, 걱정. 제목이 근심, 걱정. 근심도 팔자여, 걱정도 팔자라지만 머리통에 달라붙은 근심과 걱정이 쉽게 떨어지지 않으니 언제까지 이놈과 싸워야 하나? 아픔과 외로움은 당신께 남겨두고 걱정과 근심은 내가 갖고 왔는지 무슨 질긴 인연이기에 여기까지 따라올까?
자존심과 괴로움, 억울함과 허무함, 적망함과 허망함도 겹겹이 쌓이는데 언제나 이곳에서 근심, 걱정 털어낼까? 오늘 밤도 근심에 이불을 깔고 걱정에 베개를 벤 채 나 같은 병을 앓는 당신을 찾아갑니다. 주여, 제 갈 길을 비춰주소서. 그래요. 아마 24일, 25일은 제가 아마 컨디션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종일 떠나지 않는. 이게 이제 재판이 들어가서 두 달째 됐는데도 재판이 언제 열리는지 뭐 재판 날짜도 안 잡히고 이렇게 이제 깝깝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재판 날짜 잡히면 재판 준비한다, 변호사 만나서 서로 뭐 상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아마 마음이 많이 괴롭고 허무하고 황망하고 허망하고 적망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있나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아픔과 외로움은 당신께 남겨두고 이제 집사람에게 아픔과 외로움을 던져주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죄스러움, 걱정과 근심은 내가 갖고 왔는데 나중에 보면 집사람이나 아이들이나 저를 한때 그래도 우리와 같이 아스팔트에서 동지적 정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걱정과 근심을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에 있는 내가 앓는 그 아픔의 병이 밖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아내와 가족과 동지들의 입장이 똑같이 생각이 됐은 날, 주여 갈 길을 비춰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심적 갈등이 아마 일기로부터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가면 이제 더 갈등이 올 것이고 이제 뭐 별 희한한 일이 이제 벌어질 텐데 기대하시고 가끔 짜증스럽고 뭐 할 때라도 한 번쯤 들려서 1편부터 주르륵 또 한번 보시면 많은 위안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